여자는 지금 경기를 중계해 드릴 신유빈 선수와 양한 선수가 있는데 신유빈 선수가 지금 전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올림픽 전, 또 올림픽을 거치면서 또 세계 대회 선발전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정말 보시는 팬들도 함께 느끼셨을 텐데 신기해요. 네, 그 짧은 시간 안에 한 경기 한 경기 할수록 성장하는 게 탁구를 모르는 저도 느껴지는데요. 네, 그렇죠. 네. 네. 탁구를 조금 알고 있는 저도 예, 여실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유빈 선수가 양하은 선수와 대결을 또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또 양하은 선수는 지금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선수가 실력은 이미 검증된 선수고 또 뛰어난 선수긴 한데 이번 대회 성적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네, 지금 현재 1승 2패죠. 네. 예, 그래서 이 신유빈 선수와의 이 경기가 양하은 선수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예, 그런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여자 선수들의 순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하영 선수가 지금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선수들보다 한 경기를 더 많이 치르긴 했습니다만 4승 1패 승점 9점을 획득하면서 단독 선두예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규하 선수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김하영 선수도 그 중국의 그 카데트 시절에 그 세계 1등도 할 정도의 실력 있는 선수였는데요. 저희 한국에 귀화하고 지금 대한항공 소속으로 있는데 한국에 와서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최근에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해내면서 네. 점차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좀 기대가 되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승점 9점을 획득하면서 상당히 유리해졌는데 남은 두 경기에서 한 1승 정도만 더 얻으면 안정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김하영 선수도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기대해 주시고 신유빈 선수가 지금 승점상으로는 8점이어서 단독 2위 그 뒤를 최효주 선수가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시온, 이은혜 5점, 양하은, 지은채 4점. 이 승리한 선수에게 2점, 그리고 패한 선수에게도 1점이기 때문에 승점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떻게 이 순위가 이어지면서 대표의 선발이 될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신유빈 선수와 양하은 선수의 경기를 필두로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경기 황민아 선수와 안재현 그리고 이근혜 선수와 이시온 선수 경기까지 저희가 중계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나머지 경기들은 또 계속해서 대한탁구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양하은 선수와 신유빈 선수. 양하은 선수는 불과 1, 2년 전까지 한국 여자 탁구 대표팀의 에이스로 이렇게 활약을 했던 선수 아닙니까? 네. 또 신유빈 선수는 최근에 한국 여자 탁구 대표팀의 에이스 자리를 꿰찬 그런 선수인데요. 이 두 선수의 그 대결이 경기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네. 최근 전적은 신유빈 선수가 조금 앞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신유빈 선수가 2차 실전 대회 단식에서도 4대1로 승리를 거뒀고 올림픽 선발전 그 전에 있었죠. 거기서도 두 번 모두 다 양하은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상대 전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하은 선수가 좀 많이 분석하고 대비해서 이 경기를 치를 텐데요. 어떤 네. 작전, 또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네. 양하은 선수는 아주 연결력이 좋은 선수이거든요. 완급 조절이 좀 뛰어나고 네. 신유빈 선수도 연결력이 좋지만 파워맨에서는 신유빈 선수가 최근에 파워가 붙으면서 조금 앞서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하은 선수 입장에서는 연결을 하면서 완급 조절 또는 코스 선택 그리고 스핀 양의 조절을 가지고 아마 경기를 펼쳐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양한 선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이 선수가 초록창에 검색하면 나무 위키에 네. 이 선수에 대한 프로필이 나와 있는데 이 네티즌들이 그냥 적는 거기도 하거든요. 네, 네. 이 선수는 노력형 선수가 아니라 천재형 선수다라고 적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네. 자, 그 천재성을 또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이 선수가 2015년도 세계선수권대회 혼합복식에서 중국의 슈신 선수와 짝을 이뤄서 금메달을 또 획득했던 선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예, 그 대회 제가 여자팀 감독으로 함께 출전을 했었는데 네, 지금 보시고 슈신, 계신 네, 선수도 예. 정말 잘해주었지만 양은 선수가 또 그만큼 많이 받쳐줬거든요. 네, 사실 복식이라는 게 한 명 잘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예. 네. 예.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하은 선수가 그 세계선수권 금메달, 그 금메달이 팬들은 아시겠지만 추억의 이름을 소환할 수밖에 없는 현종화 리브니 91년도 지바 탁구선수권 대회 남북단일팀 그때 금메달 이후에 세계선수권 대회 첫 번째 금메달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선수가 양하은 선수인데 이번 대회 조금 부진하긴 합니다만 오늘 좀
이 경기를 통해서 회복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고, 만약에 양하은이 신유빈을 잡는다면 자신감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양하은 선수가 이렇게 잘하다가 뭐 팀을 좀 이적하고 몸도 좀 좋지 않았고 약간 주춤세가 있긴 했습니다만 네. 또 최근에 안정감을 찾고 훈련하면서 좀 올라서고 있거든요. 네. 자, 신유빈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취재진들이 지금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서 지금 몇 팀 빠져 있어요. 오전에 있다가 간 팀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관심이 참 많습니다. 신유빈 선수에게. 오래간만에 보는 모습입니다. 네. 네,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연출이 될 수 있도록 뭐 우리 신유빈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외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와주기를 바람하지 네. 않습니다. 지금 뭐 이번 대회 나오지 않았지만 신유빈 선수 그리고 양한 선수 함께 또 계속 뛰어줄 선수들이 줄 서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많이 있지만 또 우리 그 포스코 에너지에 일찍 입단한 우리 네. 김나영 선수가 있고요. 네. 아주 그 피지컬도 좋고 집중력도 좋고 또 좋은 탁구를 배웠어요. 또 장래가 아주 기대되는. 또 한 명의 여자 선수입니다. 네, 김나영 선수는 제가 또 화보를 좀 봤는데 화보도 네. 잘 나오더라고요. 스타성이 네. 있어요. 아, 있습니다. 네. 네. 자, 좀 더 좋은 모습. 그런 선수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와서 많은 분들이 함께 우리 선수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타까운 게 이 김나영 선수 같은 다른 선수들이 못 나오는 이유가 있죠, 이번 대회에. 네, 그렇습니다. 국제연맹에서 이번에 그 코로나 팬데믹 뭐 상황도 좀 있었지만 세계 선수권에 출전할 선수들의 그 랭킹을 256위로 잘라버렸어요. 네. 258위로. 예, 그렇기 때문에 256인가요? 6위입니다. 네. 예. 메모리와 같이 메모리 올라가는 같이. 것처럼. 네. 128. 네. 256. 네네, 네, 256이죠.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세계 랭킹에 256위 안에 들지 못하는 우리의 유망주 선수들, 청소년 선수들, 기대주들이 이 선발전 자체에 참석하지 못하는 네.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아, 또 이렇게 모르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대회에 우리 좀 어린 선수들이 참가를 시켜야지 뭐 네. 하느냐 또 이렇게 질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죠. 아, 저희들이 얼마나 참가를 시키고 겠습니까마는 네. 국제 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 참가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었고요. 예전에 이 황민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때 세계선수권을 나갔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중학교 2학년 때 나갔었죠. 예, 충분히 열려있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양한 선수 얘기하고 신유빈 선수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신유빈 선수가 이 올림픽 갔다 오기 전과 후 달라진 점이 혹시 있을까요? 신유빈 선수, 네, 기량적으로는 올라섰어요. 네. 예, 그리고 좀 원숙해졌다고 할까요? 이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표정이나 태도나 순간 선택이나 이런 면들이 조금 더 이렇게 원숙해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 짧은 시간 안에 폭풍 성장을 한 신유빈 선수고 또 신유빈 선수의 성장과 함께 신유빈 선수의 팬들도 폭풍 많아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유빈 네. 선수는 카데트 시절부터 저와 함께 이렇게 훈련했던 선수인데요. 특별할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빠른 선수였거든요. 네. 그 성장세가 멈추지 않고 지금 시니어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아마 더 발전할 걸로 기대가 되어지고 있고요. 조금 더 좋은 환경들, 좀 큰 물에서 놀 수 있는 큰 대회에서 네. 뛸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준다면 충분히 일본, 중국과도 한번 대결을 펼쳐볼 만한 선수로 보여집니다. 네. 더군다나 또 올림픽을 거치면서 신유빈 선수 또래들이 새로운 세대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기존의 이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것과 다르게 운동을 하고 또 다르게 즐기고 또 다르게 경쟁하는 모습. 네,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아이콘이 또 신유빈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단축해서 요즘 선수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 요즘 네. 선수의 대표적인 아이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신유빈 선수가 계속해서 좀 뿜어줬으면 좋겠고 또 아마 팬들도 그런 모습을 바라지 않을까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렇습니다. 네. 네. 어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력 외적인 그런 요소들에도 또 우리 탁구팬 여러분들께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또 환호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네. 신입에서 기술뿐만이 아니라 기술 외적인 모습에서도 정말 탁구 팬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균형 있는 모습, 좀 잘 갖춰진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아마 이 경기를 많은 팬들이 보시고 계실 거고 취재진이 지금 장사진을 치르고 있는 것만큼 많은 팬들이 보고 계실 텐데 함께 또 즐겨주시고 응원을 또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신유빈 선수뿐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모습도 이번 기회에 한번 보시면서 탁구에 대해서 좀 알아가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또 올림픽 통해서 많은 팬들이 운동에 입문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탁구에도 예. 많이 입문하셨을 걸로 생각되어지는데요. 네. 예, 더 많아지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선수들이 쓰는 러버, 그러니까 탁구채. 네. 그 다음에 흔히 말해서 그 탁구채에 붙이는 러버가 이게 고무라고 하잖아요, 흔히. 예. 네, 탁구채, 고무 참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예. 영화인데요. 제 수준은 아직 그 정도인데. 예, 그거를 탁구채를 블레이드라 그러고. 네, 네. 네. 그 붙이는 고무를 러버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신유빈 선수는 그 블레이드가 마롱 특조예요. 아, 네. 예, 포핸드에는 허리케인 블루를 쓰고 있고요. 네. 뒷면에는 백사이드. 대는 테너지 하드 공호를 쓰고 있고 우리 양현 선수도 마롱 특주 또 허리케인 테너지 80 러버를 쓰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의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특주는 별다른 말이 아니더라고요. 특별 주문.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특별 주문입니다. 예. 네. 선수들에 맞게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양하은 선수가 스핀 양으로 승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말씀드렸는데요. 방금 신유빈 선수의 서브를 회전이 많이 걸린 백스핀으로 득점을 해냈거든요. 네. 자, 두 선수 이번 시즌 올해는 모든 맞대결에서 신유빈 선수가 이겼는데 초반 자, 양하은 선수가 앞서갑니다. 네. 0-3. 네. 또 말씀드린 그 코스 선택. 네. 백사이드 깊숙이 서브를 넣고 3구에서는 미들로 공략을 하네요. 양하은 선수. 네. 자, 양하은 선수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기에 모든 것을 쏟아내야 됩니다. 네. 자, 0-4로 앞서갑니다. 네, 양하은 선수 역시 공을 그냥 넘기지 않아요. 이번에도 백스핀을 스피드보다는 회전량을 많이 준 백스핀이었는데요. 백탑스핀이었는데요. 네. 아마 신유빈 선수가 점차 또 적응을 해 나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스볼 신유빈 놓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좋죠? 포인트. 네. 네. 신유빈 선수의 그 몸통, 그 코어를 돌리는 그 회전력이 참 빠르고 경쾌하고 강력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게 파워 있는 공을 치는데요. 그런 것들을 또 양하은 선수는 잘 대비를 하고 이번 경기 임해야 되겠습니다. 신유빈 나갔어요. 네. 1-5. 지금 신유빈 선수의 공이 계속 아웃되고 있는데요. 양하은 선수가 공을 그냥 보내지 않고 있어요. 조금 본인에게 부담이 되더라도 회전량을 늘려서 공을 보내고 있거든요. 네. 신유빈 선수의 공이 계속 아웃되는 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유빈 지금 4연승을 달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게임 이은혜 선수와의 경기에 조금 힘들었고 나머지는 편하게 경기를 해왔거든요. 자, 이 경기는 초반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만 곧바로 만회합니다. 2-5. 신유빈 선수가 이 점수차가 많이 벌어졌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표정 변화도 없고요. 네. 본인이 그렇게 좀 컨트롤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네. 네. 바로 공격, 3구의 공격을 해냅니다. 역시 신유빈 선수의 파워가 앞서네요. 신유빈 선수가 지금 3점을 득점을 했는데요. 네. 모든 노터치로 점수를 딱 따냈거든요. 이제 그만큼 파워에서는 신유빈 선수가 앞서가는 모습입니다. 네. 폭풍성장 신유빈. 자, 바로 공격이에요. 자, 그러나 나가고 맙니다. 한 포인트 차까지 점수가 좁혀지는 두 선수입니다. 네, 양하은 선수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울 거예요. 신유빈 선수의 공이 워낙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요. 네. 거기에다가 신유빈 선수가 또 몇 달 사이에 많이 성장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 선택도 좋고요. 네. 네, 공의 파워도 좀 좋아 보입니다. 자, 바로 네. 맞대결.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하는 양하은. 힘으로 승리하는 신유빈입니다. 네, 저렇게 연결이 됐을 때 역시 이 파워에서는 신유빈 선수가 앞서는 모습입니다. 네. 순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양하은 선수는 좀 무리를 해서라도 스피드를 늘리거나 코스 변화를 시시각각 주거나 회전량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또 범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적절한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살짝 테이블을 살펴보고 갑니다.
5대 5 동점이 됐고요. 자, 뭐가 지금 날아다니나 봐요. 네. 네. 그 예민하잖아요, 탁구는. 그렇죠. 곤충까지도 이 경기에 흥미가 있는 모양입니다. 예. 모든 팬들의 집중. 그리고 탁구를 모르는 팬들도 이 경기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 신유빈 이번엔 백핸드 대결이었는데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양한 선수의 백핸드가 네트 맞고 들어갔죠. 네. 이렇게 네트 맞고 들어가면 방향이나 회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포스코 에너지의 네. 양한 선수. 네, 말팔인지요. 떠나질 네. 않고 있어요, 이 테이블에서. 자, 뭔가 선수들 입장에서는 거슬리잖아요. 아, 네, 지금 네. 초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가 저렇게 날아다니면 아무래도 거슬리죠. 그렇습니다. 아. 자, 신유빈이 잘 넘겼는데 그걸 다시 넘기지 못하는 양하은 선수입니다. 네, 양하은 선수가 서브를 깊이 예, 길게 놓고 신유빈 선수가 백스핀을 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예, 회전량이 많이 걸리면서 라켓에 제대로 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네. 자, 신유빈과 양하은의 대결, 신유빈입니다. 6대 6. 서브 길게. 백핸드. 아, 빨라요. 또 한 번. 네, 신유빈. 네. 양한 선수의 디펜스가 테이블에 좀 짧게 떨어지자 팔을 앞으로 그 전환을 앞으로 쭉 뻗으면서 강력하게 공격을 한 신유빈 선수였는데요. 좋은 공격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또 나갔어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양하은 선수가 이 실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신유빈 선수가 초반에 양하은 선수의 그 회전량을 적응하지 못하다가 이제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좀 과감하게 마음껏 공을 파워를 내고 있거든요. 여기에 조금씩 밀리고 있는 양하은 선수의 모습이네요. 예, 양하은 당황하지 않고 본인이 하던 대로 그리고 또 본인의 전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아, 신유빈. 세요. 자, 사실 저희가 어제 중계는 하지 않았지만 신유빈 선수의 경기를 계속 봤잖아요. 네. 첫 경기 때 신유빈 많이 몸이 무거워 보였는데 점점 몸이 풀리더니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유빈 선수의 저 백핸드가요. 짧은 근육을 쓰는 게 아니라 약간 큰 근육을 쓰면서 원심력을 더 많이 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파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렇게 큰 근육을 쓸 때 좀 실수할 가능성이 많은데 연습도 많이 했고 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근육을 쓰면서도 공을 안전하게 잘 넣고 있습니다. 자, 두 포인트 신유빈이 앞서 있습니다. 신유빈의 서브. 자, 바로 공격. 잘 돌아섰어요. 양한 잘 돌아섰어요. 자, 양한 선수가 상당히 선택을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유빈 선수가 지금 저렇게 길게 놓으면서 양한 선수가 백핸드로 리시브를 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양한 선수 저렇게 돌아서서 드라이브를 했는데 간혹 저렇게 돌아서서 리시브하는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네. 한 포인트 차입니다. 신유빈이 앞서 있는데요. 신유빈 넘겼고 다시 한번 백핸드. 아, 세죠. 자, 신유빈 결국 게임 포인트에 먼저 올라섭니다. 예, 신유빈 선수 예, 포핸드 탑스핀 아주 경쾌하고 힘이 좋고요. 양하은 선수 예, 저렇게 좀 안전하게 플레이를 해서는 신유빈 선수에게 찬스를 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어렵더라도 조금 더 빠른 박자 조금 더 많은 스핀의 양을 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건 어렵게 넘겼는데요. 아, 백푸시가 깎였어요. 네, 막히고 말았습니다. 11대 8 첫 번째 게임 신유빈 선수가 가지고 옵니다. 자, 마지막 장면 확인하고 계십니다. 픽셀 네. 스코프에서 개발한 픽셀 캐스트라는 중계 플랫폼으로 이번 대회도 중계가 되고 있고요. 이 중계 플랫폼의 장점,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어제도 함께 하셨지만 이렇게 공격, 서브, 포인트, 디테일하게 저희가 또 분석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양하은 선수 34.9km의 공격 속도 상당히 좀 빠른 편에 속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공격 방향 한번 살펴주시죠. 네, 공격 방향은 백사이드가 44.4, 미들이 27.8, 포사이드가 27.8인데요. 네. 네, 아무래도 우리 양하은 선수는 좀 미들 쪽을 조금 더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신유빈 선수의 공격 위치와 그리고 속도를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신유빈 선수가 속도가 많이 빨라졌는데 36점이 역시 빠르게 네, 승부를 네. 벌고 있네요. 네, 파워에서 좀 스피드에서 앞서죠. 예, 그리고 공격 위치는 중원 쪽이 더 많습니다. 네, 48.7, 백사이드가 33.3, 포사이드가 18%네요. 네. 자, 확실하게 중원 지역을 공략하면서
이 양하은 선수가 마음껏 뭔가를 하지 못하게.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양하은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과감하고 조금 더 강한 공을 좀 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양하은 선수가 소극적인 선수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예, 네.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에 따라서 뭐 전략의 변화, 구질의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양하은 선수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네, 빠르게 네. 가져가고 있고, 예, 잘했어요. 양하은 선수 때문에 잘했고요. 신유빈 선수는 뭐 자기의 플레이를 계속 가져갈 거고요. 네. 양하은 선수 이렇게 좀 실수가 나오더라도 안전하게 해서는 이제 안 된다라는 판단이 선 것이죠. 좀 과감하게 하다가 실수가 나왔는데요. 저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도 네트 맞고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예, 작전은 좋은데 예, 이제 범실이 나오고 있네요. 예. 자, 뭔가 살짝 아쉬운 양하은. 그러나 아직 두 번째 게임 초반입니다. 신유빈 선수는 또 잘 버텨내면서 초반 두 포인트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나갔나요? 살짝 네, 벗어나는군요. 네트 맞고 나갔는데요. 네. 지금 저렇게 신유빈 선수의 짧게 놓은 네트 플레이에 약간의 그 하회전이 걸려있거든요. 저런 공을 칠 때는 임팩트가 조금 더 정확하고 빨라야 되는데 임팩트에 힘이 없으면서 네트에 맞고 나가고 말았죠. 네. 아웃입니다. 네. 그러면서 양하은 선수의 포인트. 순간적으로 빠르게 공이 또 나가면서 아웃이 됐습니다. 아, 취재진들이 반대쪽으로 옮겼네요. 네, 신유빈 선수 따라 움직입니다. 자, 신유빈 선수도 이렇게 집중을 받을 때 집중적인 관심을 받을 때 본인이 게임에 집중하는 법도 이런 기회에 좀 많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네요. 사실 조금 염려했거든요. 네. 워낙 많은 이렇게 방송 관계자들이 오셔서 흔들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신유빈 선수의 전혀 자기 페이스에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페이스를 잘 지켜가고 있는데 네. 좀 안심이 되고요. 좀 어른스러운 모습까지 네.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사실 어른들은 이런 관심을 선수가 많이 받을 때 좀 걱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렇지만 신유빈 선수가 저희가 옛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앞서가고 있고요. 양하은 선수, 예. 네. 아주 예, 좋은 포핸드가 나왔죠. 신유빈 선수가 그 코스를 바꾸면서 미들, 예, 포 미들로 예, 몰았는데 압박을 했는데 예, 그거를 포핸 탑스핀으로 잘 잡아냈습니다. 네, 양하은 선수가 이번 포인트를 계기로 좀 더 올라서야 되겠습니다. 세 포인트, 나갔어요. 자, 지금 범실이 두 번째 게임에 많습니다. 초반에 뭐 몇 개 나오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네. 맞습니다. 양하은 선수의 뭐 좋은 백핸드 플릭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상회전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라켓의 끝을 빨리 눌러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아웃되고 말았죠. 자, 이번에도 살짝 벗어났어요. 지금 네. 신유빈 선수가 두 번째 게임에서 따낸 포인트 반 이상이 양하은 선수의 범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양하은 선수의 지금 임팩트가 조금 더 정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충분히 또 실력 있는 양하은입니다. 짧은 공중을 쳤어요. 네, 좋은 백스핀 나왔어요. 네. 사실 신유빈 선수가 이 상대에 따라서 본인의 색깔과 상대 대응하는 방법을 잘 바꾸는 선수인데 신유빈 선수 전에는 양하은 선수가 그런 걸 잘했어요. 맞습니다. 네. 자, 백핸드 나가고 말았습니다. 3-8 신유빈 선수가 두 번째 게임도 점수를 벌려가고 있습니다. 신유빈 선수 영리하게 했죠. 스트레이트로 뽑으면서 손목에 각을 약간 세워가지고 약간 커브를 그리는 그 백핸드였는데요. 양하은 선수의 팔이 조금 미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네. 양하은 공격 받아내고 있는 신유빈 찬스 볼 받아내 신유빈. 신유빈 대단한데요. 네. 저걸 다 받아내네요. 네. 양하은 선수가 운임을 다해서 포핸드 드라이브를 세 번 연속했는데 그거를 미동도 하지 않고 방향만 잡아서 잘 네. 받아냈는데 양하은 선수 공격 좋았고요. 또 신유빈 선수의 디펜스가 좀 더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자, 렛이 됐고요. 3-9 6점 뒤져있는 양하은입니다. 길게 신유빈 백핸드 네트에 걸립니다. 4-9 네, 양하은 선수가 이번에는 스핀성 백핸드가 아니라 푸시성 백핸드를 했는데요. 저렇게 섞을 필요가 있겠어요? 네, 신유빈 선수가 머리 아프도록 해야 됩니다. 자, 네. 이번에도 신유빈 선수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도 좋았죠. 포핸드 탑스핀, 몸 중심을 좀 앞으로 쏟으면서 방향까지 바꾸는 탑스핀이었는데요. 네, 저렇게 좀 계속해서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신유빈의 서브.
왔어요. 자, 와. 자, 이 16위는 차수물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떴기 때문에. 네, 지금 양하은 선수가 점수차가 많이 벌어지자 백핸드에서 스핀을 넣지 않고 지금 약간 치고 있거든요. 때리듯이 푸시성 쇼트를 하고 있는데 백핸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요하고 있습니다. 네. 몇 번 더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6대9 양하은에게는 한 점이 더 필요합니다. 네트 맞고 넘어갔고요. 백핸드 양하은. 네. 자, 또 연속 포인트를 따내고 있는 양하은입니다. 두 포인트 차. 완급 조절 예, 좋습니다. 양하은 선수. 네. 예, 몇 번은 때리다가 또 이번은 스핀을 넣었거든요. 자, 신유빈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실점을 하고 있고 게임 포인트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유빈은 게임 포인트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 양하은은 더 좁혀야 됩니다. 신유빈! 아. 대각 공격 놓치지 않습니다. 네. 아, 예. 예리하게 들어가죠. 네, 신유빈 선수 이렇게 포핸드 탑 스핀 할 때요, 그 허리의 움직임, 허리의 몸통의 스핀력을 이용해서 손목까지 정확하게 거는 포핸드 탑 스핀 참 좋습니다. 네, 그러면서 신유빈 선수가 두 번째 게임도 따냈습니다. 11대7 두 번째 게임을 따내는 신유빈 선수입니다. 양하은 선수는 이 초반에 이 두 번째 게임 초반에 이 범실이 좀 많았던 게 따라가기에 좀 힘든 그런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 점수차가 좀 많이 벌어졌었죠. 네, 득점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유빈 선수는 골고루 득점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지만 중원 그리고 백사이드죠. 네, 그렇습니다. 카운터 스핀, 탑 스핀을 할 때 미들과 포사이드를 많이 공략을 한 것처럼 포사이드. 보여집니다. 네, 평균 속도 40.8. 이 공격 평균 속도보다 득점할 때 속도가 더 빠르고요. 자, 양하은 선수는 득점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나 네. 득점할 때 속도만큼 또 엄청났네요. 네, 네. 47.3 빠르네요. 그렇습니다. 순간적인 속도 그리고 양하은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어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위치에서 어떤 지점에서 속도를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측정값은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 픽셀캐스트로 중계가 지금 세 번째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는 평균적으로 이 정도에서는 어느 속도의 느낌이다라는 걸 아마 팬 여러분께서도 함께 아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엄청난 스피드를 보여줬던 양하은 선수. 그러나 게임은 따내지 못했습니다. 신유빈 선수는 2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자, 신유빈 선수 이번 게임도 잘 풀어가고 있는 모습. 자, 이 경기를 신유빈 선수가 또 승리하게 되면 5연승을 달리게 되고 거의 뭐 8부 능선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반면에 양하은 선수는 이 경기를 꼭 잡아야만 하는 약간 절박한 심정이 있을 텐데요. 네. 자, 세 번째 게임은 또 어떻게 이어질지요. 신유빈과 양하은의 맞대결을 시작되겠습니다. 자, 이 남자 선수들도 그렇고 여자 선수들도 그렇고 랭킹의 차이는 상당히 많으나 이 랭킹이 모든 걸 말해주지 않잖아요. 탁구가 유독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임을 예상할 수 없는 대결. 그러나 이번 게임은 신유빈이 앞서 있습니다. 이번에도 백핸드 그리고 포핸드 빠른 대결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네트 맞고 나가는군요. 네. 첫 번째 게임, 세 번째 게임 첫 포인트 신유빈 선수가 기록합니다. 신유빈의 서브. 자, 이번에는 양하은 선수 포인트예요. 네, 양하은 선수 그 백핸드 탑 스핀이 직선거리였지 않습니까? 회전이 많이 걸렸는데요. 저렇게 회전이 많이 걸릴 때는 테이블에 맞자마자 살짝 미끄러지듯이 공이 뻗을 때가 있어요. 신유빈 선수가 그런 공을 맞추지 못했죠. 네. 자, 랠리가 이어지는데요. 양하은 선수가 네. 승리를 거둡니다. 네, 그 양하은 선수가 백핸드가 참 좋거든요. 포핸드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포핸드가 좀 약하다는 평이 있는데요. 신유빈 선수가 취약점일 수 있는 양하은 선수의 포사이드로 많이 몰았는데 네. 양하은 선수 지켰다가 좋은 포핸드 탑스핀을 해냈습니다. 자, 9번의 랠리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포사이드로 몰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그래픽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아, 그렇죠. 아, 예. 이거를 좀 설명할 기회를 놓쳤네요. 예. 아마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화면을 같이 보셨던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화면이 나왔거든요. 예. 이 공을 추적하는 카메라를 또 설치해서 여러분께 중계 재미를 더해드리고 있습니다.
2대 이동점에서 3대 2가 되는 장면입니다. 네, 신유빈 선수 좀 영리하죠. 양하은 선수가 포사이드를 잘 지키자 카운터 탑스핀을 할 순간에 백사이드를 공략했거든요. 양하은 선수가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자, 그냥 뭐 강하게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머리싸움, 두뇌싸움이 그렇죠. 치열하거든요. 자, 이번에도 떨어지면서 신유빈이 받지 못했습니다. 3대 3 동점. 세 번째 게임. 네, 이제는 양하은 선수가 어떤 작전보다도 그냥 전공법으로 가기로 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때그때 자신의 판단에 맞춰서 좀 이렇게 강하게 공을 치고 있거든요. 오히려 네. 이것이 좀 성공하는 모습을 지금까지는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하은의 서브. 자, 다시 한번 양하은 포인트 따내면서 한 점 앞서갑니다. 4대 3. 자, 오랜만에 양하은 선수가 리드를 잡았습니다. 세 번째 게임. 양하은의 서브. 앞서 두 게임을 내줬던 양하은. 자, 길어요. 네. 네. 신유빈 선수의 리시브가 길었습니다. 네. 양하은 선수의 훅 서브였는데요. 네. 깎는 척 하면서 깎이지 않는 약간 너클성의 서브였거든요. 신유빈 선수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리시브가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게 수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 자, 그러나 이번에는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던 신유빈의 백핸드였습니다. 네, 양하은 선수가 지금 두 포인트를 앞서가는 상황에서 또 약간 안전하게 공을 하려고 했거든요. 네. 회전이 많이 걸린 공을 저렇게 안전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밀려서 나갈 수 있는데요. 오히려 조금 더 강한 힘으로 채주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네, 본인의 이 연결력을 좀 믿으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세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하게 계속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양하은 선수가 뒤로 좀 돌아서서 본인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본인 스스로 다듬는 모습이었습니다. 5대5 동점 세 번째 게임. 양하은 세 번의 아시안 게임을 출전했던 선수. 자, 강한 공격 양하은 성공합니다. 네. 자, 이번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양하은 선수 그동안 하지 않았던 패턴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네, 네, 보셨다시피 한 번의 탑스핀, 두 번째는 스매시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보기 드문 스매시인데요. 예. 예, 주의했습니다. 좀 섞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서브 잘 그렇죠. 들어갔고요. 바로 예. 공격! 성공하는 양하은! 두 점 차로 벌립니다. 자, 신유빈은 또 상당히 또 아쉬워하는 모습이 화면에 또 잡혔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훅 서브인데요. 예. 예, 공의 밑면을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깎는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에 손목을 틀어 올리면서 탑스핀을 살짝 넣었어요. 예. 리시브하자 바로 떴습니다. 신유빈도 어떻게 받아야 되겠다 본인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하고 갑니다. 백핸드. 자, 신유빈 이번에 살짝 길었어요. 양하은 선수가 두 포인트를 앞서자 이제 박자 변화, 공의 스피드의 변화와 스핀 변화를 가지고 신유빈 선수의 박자를 흔들리면서 득점을 해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작전의 성공이에요. 아, 그렇군요. 자, 5대 8. 세 포인트 뒤져 있는 신유빈의 세 번째 게임. 네, 아, 이번엔 빠르게, 없이. 네, 강하게 신유빈 성공했습니다. 6대 8. 신유빈 선수에게 저렇게 잡혔을 때는 파워가 좋은 신유빈 선수가 득점할 확률이 높고요. 네. 네, 양하은 선수는 이제 백사이드를 피하고 미들이나 포사이드를 공략하겠죠. 미들이죠. 미들이고요. 네, 가운데 계속 그다음에 포사이드 공격 성공합니다. 약간 엣지성 볼인가요? 그런 것 신유빈 선수가 공을 맞추지 못했는데. 네. 자, 네 포인트 차, 세 포인트 차 다시 리드를 지켜가는 양하은 선수입니다. 신중하게 바로 올려봅니다. 백핸드 양하은. 아, 빨라요. 자, 신유빈 선수가 이 스피드가 붙기 시작하면 신유빈 선수의 반응 속도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나 봐요. 네, 예, 손목이 좋기 때문에 임팩트가 아주 강하죠. 네. 공을 치는 면도 아주 두껍고요. 스피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7대 9 두 포인트 뒤져 있는 신유빈. 그러나 아직 세 번째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선수 모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한 포인트 네. 차로 좁히는 신유빈. 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신유빈 선수 역시 흔들림이 없습니다. 네. 지지고 있어도. 백 대 백. 가장 강한 공을 치는 그 진검승부에서는 파워가 신유빈이 조금 앞서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네. 자, 대한항공 신유빈 선수 쪽에서 작전 시간 요청을 했나요? 네. 작전 시간으로 선수들이 일단은
벤치로 일단 들어갑니다. 신유빈 선수의 서브 넘는 장면 제가 이 각도를 한번 잡아봤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신유빈 선수가 다른 모습이네요. 네. 눈빛을 어디에 보고 있는지도 보이고요. 네. 자, 많은 팬들이 지금 보고 계시면서 신유빈 선수의 이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댓글로 삐약삐약 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국민 네. 삐약이가 됐습니다. 네, 이번에 네. 새로 생긴 애칭이죠. 네. 노란색 캐피리면 유니폼을 입었을 때 더욱더 그렇게 보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신유빈 선수가 연승을 달리고 있고 또 안적 양하은 선수를 만나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게임까지 모두 따냈고 세 번째 게임도 지금 추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양하은 선수 쪽에서 타임아웃을 걸었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이제, 좀 이제 정리할 시간을 좀 준 것 같아요. 김영석 감독께서. 네. 정리하고 나와서 테이블 앞에서 지금 계속 고개를 숙이고 정리하는 모습의 양하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하은 선수도 반전이 필요한 상황. 한 포인트 앞서 있는 양하은, 뒤져 있는 신유빈. 바로 공격이에요. 네. 아, 나타전에서 신유빈이 또 한 번 승리입니다. 아, 양하은 선수 입장에서는 선수를 빼앗겼어요. 이미 신유빈 선수가 선제를 했고 계속해서 신유빈 선수가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이었죠. 네, 신유빈 선수는 기회가 오면 이 몰아붙이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렇게 힘 대 힘에서는 신유빈 선수가 지금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 양하은 선수는 스핀 양, 코스, 박자를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본인의 흐름을 양하은 선수가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백핸드 대결 네. 이번에도 네트에 걸립니다. 역전 성공 네, 신유빈. 역시나 양하은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코스 변화를 좀 줬는데요. 바로 코스 변화를 줬는데 걸리고 말았고요. 네. 그 이전에 신유빈 선수가 공이 워낙 낮게 잘 들어갔어요. 이런 경우에는 코스 변화를 주기가 쉽지 않죠. 그렇군요. 자, 회전이 많은 서브. 아, 이걸 이번에도 나갔어요. 네. 네, 나가면서 세 번째 게임도 신유빈 선수가 따내면서 게임 스코어 3대 0으로 앞서갑니다. 네, 신유빈 선수 백사이드 깊숙이 몰린 공을 받을 때 손목으로 공의 뒷면을 강하게 채면서 회전을 많이 걸었고요. 양하은 선수가 포핸드로 잡긴 했는데 회전이 많이 걸린 공이다 보니까 팔꿈치가 약간 들렸거든요. 임팩트가 흔들리면서 공이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유빈 선수는 일단은 세 게임을 연속 따냈기 때문에 일단 조금은 여유가 생기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양하은 선수는 지금 이제 몰리게 됩니다. 예. 참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작전을 세우기가 참 어려운 게요. 지금 양하은 선수 입장에서는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벽을 넘지 못하고 3대 0 스코어가 됐는데요. 이제는 초반에는 과감한 작전, 그냥 과감하게 본인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공을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깨를 두드려주는 벤치의 모습인데 양하은 선수가 힘을 좀 내겠다고 살짝 미소를 또 보여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신유빈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하는 플레이를 흔들림 없이 계속 해나갈 거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신유빈 선수의 범실이 나오지 않으면 양하은 선수가 빈틈을 찾아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 게임까지 신유빈이 모두 다 가지고 갔고요. 네 번째 게임, 마지막 게임에 몰려있는 양하은. 자, 셧아웃으로 또 끝내고 싶은 신유빈 선수일 텐데 이번 게임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요? 자, 네, 신유빈 네. 선수 초반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원숙해진 모습이에요. 어느 양상, 어느 카운터, 어느 포인트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어떤 페이스를 계속 유지해가는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예. 신유빈 선수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상대는 흔들리게 되잖아요. 아, 이번에는 신유빈 네. 나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세 번의 스핀 좋았고요. 마지막 백탑 스핀이 아웃되고 말았는데요. 좀 살짝 밀렸죠. 임팩트를 조금 더 강하게 하거나 라켓의 상단을 조금만 더 눌러줬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네, 상당히 아쉬워했던 신유빈 선수의 표정까지 다 잡혔고요. 오. 바로 강한 공격 시작. 자, 푸시. 네트 맞고 나갑니다. 양하은. 양하은 선수 예, 좀 안타깝겠죠. 본인이 저렇게 공격을 막 잡고 갈 때 신유빈 선수가 디펜스에서 좀 범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걸 다 받으니까 네. 양하은 선수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럽습니다. 신유빈 선수의 장점을 뭐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버티는 능력이 또 뛰어난 선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현대 탁구에서 이 버티는 능력, 디펜스 능력이
뛰어나야지만이 세계 탑 랭커에 갈 수가 있습니다. 중국 선수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공격을 잘하지만 사실은 수비를 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수비가 공격이 되게끔 하는 선수들이 중국 선수들입니다. 예. 신주빈 선수도 그런 모습을 이번 장면에서도 좀 보여줬습니다. 바로 공격 전단. 네, 지금도 양현 선수의 강한 포핸드 탑스핀을 그냥 성큼 한 다리가 가면서 받아냈거든요. 예. 수비 능력이 더 좋아졌네요. 그렇습니다. 아, 자, 또 백 대결. 잘 받았어요. 네. 양하은 선수도 버텨주면서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양하은 선수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신유빈 선수 저 강한 탑스핀을 또 다 받아냈거든요. 두 번 연속. 자, 양하은 선수가 조금만 이 분위기를 좀 바꿔놓는다면 이번 대회 뭔가 다른 모습을 더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앞선 경기들에서 좀 아쉬움이 많았기 때문에 양하은 선수가 이 경기에서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유빈 선수가 조금 빈틈을 보여주거나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야 본인이 뚫고 들어갈 틈이 나오는데 네. 범실이 없고 흔들려주지 않으니까 양하은 선수 입장에서는 좀 힘에 겨워하는 그런 모습이 엿보이고 있죠. 네, 그렇지만 양하은 선수가 이 경기 말고도 지금 오늘은 이 경기가 마지막이고 내일 세 게임이 더 남아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어떻게 해서든 이 경기를 통해서 컨디션을 찾아와야 됩니다. 승리도 물론 포함하지만 이번에는 나갔어요. 2대5. 신유빈이 3포인트, 네 번째 게임도 앞서고 있습니다. 빠른 랠리가 있었는데 결국은 또 신유빈이 이 힘에 그리고 스피디의 랠리에서 승리거든요. 저 정도의 백핸드 스킬이면요. 거의 세계 탑의 정상의 선수들하고도 견줄만한 그런 백핸드 스킬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브 길게 양하은 공격! 그러나 이걸 퇴받아 칩니다. 신유빈! 네, 대단하네요. 신유빈 저거를 같이 받아서 이거는 거의 양하은의 주도권이었는데요. 본인도 좀 놀랐어요. 받아내고 예. 그렇게 본인도 놀라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양하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장면입니다. 자, 이번엔 양하은 포인트. 양하은 선수 네, 백핸드 푸시 좋았죠. 자, 계속해서 양하은도 집중하고 있고 또 본인에게 주문을 외우면서 또 힘을 내고 있습니다. 공격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직선 공격. 네, 신유빈 선수의 강한 백핸드 탑 스핀을 미들로 오는 거를 허리를 틀어서 스매시를 했거든요. 스핀을 하지 않고 탑 스핀을 하지 않고 스매시를 했는데 어려운 기술인데 잘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자, 오늘 스매시를 또 많이 보여주고 있는 양현 선수입니다. 스매시인데요. 나갔어요. 회심의 스매시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이토 미마 선수가 저렇게 스매시를 잘하거든요. 저런 스매시가 정확성이 높으면 상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공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공격 옵션이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또 공도 좀 더 빠르고 궤적도 좀 다르고 약간 이렇게 깎여서 이렇게 밀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 서브 잘 넣었던 양하은. 점수를 조금 좁혀봅니다. 네, 너클성 긴 서브였죠. 양하은 입장에서는 신유빈이 9점까지 가기 전에 10점까지 가기 전에 좀 점수를 좁혀야 됩니다. 네, 한 점 따라가면 또 양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렛입니다. 자, 렛이 선언됐고 다시 갑니다. 서브 이후에 양하은 선수는 뭐 강력한 3구 공격을 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나 신유빈의 리시브가 좋았습니다만 네, 이번에도 좀 부담은 됐지만 본인이 낼 수 있는 스핀의 양을 최대한 냈거든요. 양하은 선수가 공에 힘은 없었고 짧았지만 스피드는 없었고 짧았지만 회전량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의 범실을 유도해낸 것이죠. 이게 양하은 선수가 신유빈을 상대할 때 해답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포인트 차입니다. 자, 길게 양하은의 순간 통했습니다. 네, 한 포인트 차예요. 7대8. 네, 양하은 선수가 지금 방금 리시브 참 잘했어요. 일반적인 리시브가 아니라 약간 역회전을 거는 약간 사이드 스핀을 주는 공이 커브를 그리면서 가는 리시브를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공이 커브를 그리면서 길게 그리고 좀 높게 가자 신유빈 선수가 정확하게 공을 맞추지 못하면서 범실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보는 수준은 그냥 길게 가는 정도밖에 못 봤는데 네. 이게 또 커브를 그리면서 갔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더 까다롭게 타구를 날릴 수 있는 스트로크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양하은 선수입니다. 한 포인트 차이.
자, 작전 시간이 요청됐습니다. 아, 양하원 선수가 지금은 상당히 또 잘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또 주고받습니다. 네. 네. 좀 많이 쫓아갔는데요. 양하은과 신유빈의 대결. 마지막 게임에 몰려있는 양하은. 양하은은 어떻게든 반전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신유빈 선수는 이 경기까지 잡게 되면 5연승을 내달리게 되면서 대표 선발전에서 8부 능선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8대 7. 참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렇게 벤치에서 많은 작전을 주기보다는 서브, 리시브에 관한 작전 회의를 좀 많이 할 거예요. 네. 어떤 서브를 넣을 것인가, 또는 양하은 선수 입장에서는 어떤 리시브를 하면서 플레이를 펼쳐나갈 것인가, 이제 작전 지시를 듣고 들어왔을 텐데요, 두 선수. 자, 지켜보죠. 예, 양하은 선수가 너무 아쉬워하는데요. 네. 네. 서브였는데, 하회전과 횡회전이 같이 걸린 서브였는데 양하은 선수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네트 맞고 아웃됐고 말았죠. 예. 7대 9. 자, 이번에는 양상. 똑같은 상황. 네. 예, 똑같은 장면이 선수만 바뀌어 가지고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8대 9. 한 포인트 차. 자, 네 번째 게임 여기가 또 중요한 장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양하은 입장에서는 동점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깎았어요? 백핸드 바로 공격점 한 신유빈. 양하은은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양하은 선수의 작전은 좋았는데요. 백핸드 이후에 돌아서서 포핸드로 연결되는 동작에서 완벽하게 돌아서지 못했어요. 아하. 조금 더 몸을 좀 더 틀어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면서 공이 포사이드 사이드 라인을 벗어났거든요. 움직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매치 포인트입니다. 신유빈. 양하은! 자, 네. 공격 성공! 9대 10!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하은 선수의 과감한 포핸드 탑스핀이었는데요. 네.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0대 3! 게임 스코어 0대 3! 그리고 신유빈은 매치 포인트! 자, 나가면서 신유빈 선수가 게임 스코어 4대 0으로 이번 매치를 가지고 옵니다. 마지막 매치 포인트 장면입니다. 네, 양하은 선수가 주로 했던 전략인데요. 신유빈 선수가 서브 이후에 3구에서 강한 공을 하지 않고 강한 스핀을 넣었어요. 네. 양하은 선수가 주로 했던 전략인데 오히려 마지막 포인트에서 신유빈 선수가 역으로 사용하면서 양하은 선수의 포핸드를 아웃시키고 말았네요. 아, 신유빈 선수 승리를 거뒀습니다. 신유빈 선수의 공격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이번 마지막 네 번째 게임에서 신유빈 선수 역시 중원 지역을 네. 57.5%네요. 상당히 공략을 많이 하면서 양하은 선수를 괴롭혔던 신유빈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양하은 선수의 공격은 미들보다는 네, 네, 백사이드가 많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61.5% 백사이드. 네. 네. 그렇지만 포인트로는 연결을 더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게임을 내주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양하은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그 신유빈 선수의 포핸드 탑 스핀을 의식했던 것 같아요. 네. 백사이드로 많이 몰았네요. 자, 여자부 단식 양하은 선수와 신유빈 선수의 대결은 신유빈 선수가 게임 스코어 4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신유빈 선수가 이번 대회 임하기 전에 몸 상태가 안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 예. 네. 예, 그랬었죠. 컨디션도 좀 안 좋고. 네. 네. 이제 올림픽을 마치고 좀 잘 회복해야 되겠다. 좀 쉬면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선발전이 잡히면서 좀 많이 부담이 되고 긴장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본인의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네, 본인 입으로 어려서 이런 모습은 안 나올 줄 알았고 바로바로 바로 회복될 줄 알았다고 얘기하는 것까지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네, 나이가 어려서 예. 저는 안 아플 줄 알았는데요. 예. 올림픽 마치고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짠한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저의 짠한 마음을 또 다르게 그것과 다르게 경기를 또 잘 치러 가고 있습니다. 네, 5전 전승이 됐고요. 네. 양하은 선수 네,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해주었어요. 네. 그러나 신유빈 선수의 좀 이렇게 파워에 좀 밀리면서 곤혹스러운 시합을 했는데요. 양하은 선수 조금 더 파워를 좀 보완하면 여전히 우리 한국의 탑에 있는 선수로서 계속해서 이렇게 활약을 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선수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양현 선수가 내일 지은채 선수, 이은혜 선수, 최우주 선수와 경기가 있는데 일단 세 게임을 다 잡고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뭐 양현 선수 성실한 선수고요. 또 제가 잘 아는 선수인데 네. 뭐 남은 게임 여전히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함께 우리 팬 여러분도 양현 선수, 신유미 선수 모두 또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